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구정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9월 둘째 주 연수뉴스입니다. 연수구가 내년 가을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 유치에 나섰습니다.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는 55개국 174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 대표들이 참석하는 국제회의로 내년 10월 송도 컨벤시아 일원에서 3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연수구는 2003년 인천 최초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 세계 시민교육 클러스터 코디네이터 도시 등에 선정되었으며, 올해 초에는 세계 시민교육 포럼을 개최하는 등 국제적 책임 도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구는 이번 국제회의를 회원 도시 간 연계뿐 아니라 비대면 문화 속 새로운 평생교육 해법 모색을 위해 글로벌 건강 교육 및 비상 대응이라는 주제로 구상 중이며, 융합 교육 선도국으로서 K-에듀의 위상을 확실히 각인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연수구청장은 한국과 인천, 그리고 연수구는 K 방역을 통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경험을 전 세계 학습 도시와 공유할 수 있는 준비된 최적지라고 밝혔습니다. 연수구가 기후 변화 대응의 일환인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탈석탄 금고 선언은 지방정부의 금고 지정 평가 시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투자 항목을 평가 지표에 반영함으로써 석탄 금융 축소와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한편 연수구는 폭염, 폭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해 기후위기 비상선언 및 탄소중립도시 선언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개최된 제4회 탈석탄 기후대응 국제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한 연수구청장은 탈석탄 금고 선언에 적극 동참해 기후위기 극복과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안녕하세요. 연수구청장 다하겠다고 권한석입니다. 밝혔습니다. 기후위기,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탈석탄 금고,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화이팅! 연수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지난 8월 30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조치에 적극 대응해 식품 접객업소를 통한 확산을 차단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커피 음료 전문점은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일반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21시 이후 포장 배달 영업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는 관련 협회와 합동으로 권역별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고 영업주와 상인회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며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조치 대상인 지역 내 4,399개소를 대상으로 이행 확인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세 여부의 분수령이라는 정부 발표가 있었던 만큼 민관이 합동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수구 옥면 1동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자생단체와 함께하는 코로나19 릴레이 안심방역을 이달 2일부터 매주 수요일 진행합니다. 옥면 1동 자생단체들은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높아지자 주민자치회 통장 자율회, 새마을 부녀회 등 6개 단체가 동참해 민관 합동 방역단을 구성하고 매주 릴레이로 방역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일에는 첫 번째로 옥면 1동 주민자치회에서 합동 방역을 실시했으며, 단체 회원 20여 명이 나서 지역 내 다중 이용시설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상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나눠주며 코로나19 예방수칙을 홍보했습니다. 옥면 1동 관계자는 민관 합동 방역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라며, 모두가 동참하는 생활 방역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 정보입니다. 인천광역시 아동 치과 주치의 참여를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구강 검진, 구강 보건 교육, 예방 진료 등을 지원하며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덴티아이 앱을 설치하신 후에 문진표와 동의서를 작성하고 원하는 치과에 전화 예약해 주시면 됩니다. 예약 가능한 치과 목록은 연수구청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보건소 보건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인천가족공원이 전면 폐쇄됩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폐쇄되며 미리 성묘 및 연장 운영은 9월 12일부터 29일까지, 평일은 저녁 6시, 주말은 저녁 7시까지 운영합니다. 온라인 성묘를 원하는 분들은 9월 18일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10월 11일까지 온라인 성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미리 성묘와 온라인 성묘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설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에 따라 3행 3금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3행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세 가지로 아프면 집에서 쉬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기이며 꼭 피해야 할 3금은 소모임 회식 자제, 대면 회의나 대규모 행사 자제하기, 밀폐, 밀집, 밀접 장소는 방문 자제하기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